쌀과 과일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일명 생계형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 원도 안 되는 소액 절도가 60%나 늘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 쓴 남성이 빈 수레를 끌고 다른 한 손엔 봉투까지 들고 갑니다. 도구를 이용해 이리저리 문고리를 돌려봐도 안 되자 옆 창문으로 돌아가 결국 쌀 두 포대와 양파를 훔쳐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없어진 거는 몰랐어요. 다 먹을 때 쓰다가는 그래서 없나 보다 했더니 최근 석 달 동안 식당과 마트 등 10곳에서 과일과 옷 등을 훔친 55살 정모 씨가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먹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최근에 일자리 구했긴 구했는데 이달 말일 돼야지 봉급을 타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정 씨는 훔친 물건을 팔지 않고 집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쓸 목적으로 소액을 훔치는 절도가 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차량 21대에서 현금과 휴대폰 등을 훔친 26살 우모 씨는 훔친 카드로 편의점에서 새해 첫날 식사를 해결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청주 복명강도 46살 전모 씨도 5만 원을 훔치며 배가 고팠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 먹는 줄 알고 밥만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다가 실제로 충북의 지난해 만 원 이하 절도가 64%나 늘었고 10만 원 이하 절도도 10%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